훈족들이 지금 들어왔다고 하는 이 헝가리 쪽. 그다음에 이 독일 합스부르크 왕조 600년 동안 이 유럽에 이 통일 왕조 비슷하게 군림을 했던 이 오스트리아. 그리고 이 독일의 이 합스부르크 왕조. 그 원뿌리는 저 스위스 변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문화에 들어가 보면은 동방 이 고조선의 이 삼신 문화 또는 이런 삼수 문화 또는 이런 그 용복 문화, 도깨비 문화 이런 것이 다 들어와 있는 거야. 오스트리아 비엔에 있는 합스부르크 그 왕가의 봉황 모양의 크리스탈. 근데 이게 백제 금동 향로하고 거의 틀이 같아. 깜짝 놀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보다 더 거대한 것을 여러 개 세워놓고 그 앞에서 밥을 잡수셨다고 그러는데 금동 향로하고 거의 비슷하잖아, 그 틀이. 쉽게 한가운데 저 용이 저렇게 양쪽으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. 합스부르크가 그 600년 왕조가 그 맥이 끊어지면서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, 독일은 독일을 해서 독일 제국이 이렇게 성립해 나가는데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이제 황제가 합스부르크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것이 이제 무너지는데 이제 이 불란서에서 혁명을 하고 말이야. 공화제를 만들고 하면서 여기서 나폴레옹 같은 그런 유럽의 진정한 내가 유럽의 패자 왕자다. 그리고 러시아를 쳐들어가는 거야. 깨진단 말이야. 또그 이후에 이제 이 독일 제국이 성립을 하면서 이 유럽의 패권을 다투고 20세기 이제 1, 2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 문화의 배경에 보면은 그 근원에는 유라시아 대륙을 넘나든 그 유목 문화의 그 문화 정신과 그런 혈통이 배에 있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. 지금 4, 5세기 훈 제국이 지금 이 중국, 인도, 이란에서 저 유럽 전역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결론은 이 합스부르크의 그 문화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유럽에도 천자 문화가 있다. 유럽의 그 로마 제국을 계승한 신성 로마 제국. 황제 자리를 앉잖아, 합스부르크에서.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왕조가 그 맥이 단절되겠는데, 바로 여기에 이제 오늘 3부의 결론, 그 앞으로 새로운 인류 문명사의 전기점에 그 역사 변혁의 비밀, 그에 대한 오늘 그 말씀의 최종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.